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내린 천재, 조각가, 화가,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의 삐에타 작품을 만나겠습니다. 이 삐에타라는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인생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린 대표 작품입니다. 1498년 23살에 교황청 대사였던 프랑스 추기경 장드빌레에게 무덤을 장식할 조각을 주문받게 됩니다. 그 작품이 삐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삐에타란 의미는 이탈리아어로 동정, 비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슬픔에 잠긴 모습을 삐에타라 부르기도 합니다. 1498년에 시작해서 1년 후 1499년 24살에 완성하게 됩니다. 작업 중에 주문한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용을 받지 못하여 현재 베드로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재료는 대리석입니다. 하나의 큰 대리석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대리석을 구한 일화가 있는데요. 정설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삐에타를 조각하기 위해서 대리석 상점을 가게 되는데 볼품없고 큰 대리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이 대리석이 얼마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대리석은 몇 년째 아무도 사고자 하지 않았고 덩치가 커서 보관도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가져와 멋지게 조각하여 삐에타를 만들게 됩니다. 다 만들고 나서 대리석상 주인에게 작품을 보여주자 대리석상 주인은 그 자리에서 감탄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나는 처음 이 대리석을 봤을 때 대리석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느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 당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청년 미켈란젤로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조각가의 이름이 거론되자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들어와 성모 마리아 가슴 쪽에 자기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에나로띠. 이것이 훗날 후회가 되었는지 삐에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사인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조각상의 높이는 1m 74이고 넓이는 1m 95입니다. 높이보다 넓이가 넓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치마폭을 넓게 하여 완벽한 삼각형 구도로 조각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삐에타를 조각하는 것은 당시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삐에타 작품은 성모님의 얼굴을 젊은 여성의 얼굴로 조각이 되어 있고 성모님의 몸은 예수님에 비해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망 후 사후 광직으로 굳어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몸은 부드럽고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모님의 피부, 옷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예수님을 잡고 있는 성모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삐에타 작품은 자식을 잃은 어머님의 슬픔이란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조각의 혁신을 이룬 예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삐에타는 일부 사람들이 성모님이 너무 젊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비난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나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작품을 조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성모님 머리만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는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72년 헝가리 출신 호주인 라즐로 토스라는 사람이 5월 21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방문하여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망치로 성모 마리아를 15번 내려친 바람에 성모님의 얼굴이 크게 훼손이 되었고 왼쪽 팔은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복원이 되어서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